우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.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상대당의 어떤 후보라고 칭했습니다. 상대당의 어떤 후보를 내세우든 알바 아니다. 신경 1도 안 쓴다. 이런 말이죠. 그러면서 정치인은 시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. 지난번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양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으로 빵점이다. 안철수 빵점 얘기한 거죠. 자격이 없다. 그러면서요. 안 전 대표 측에서 양보를 바란다면 조건 없는 아름다운 양보가 조건 있는 양보로 변질되면서 거래, 나아가 정치적 야합이 되는 것이다. 나는 양보 안 하겠다. 사실 양보는 있을 수 없죠. 그러니까 2011년 보궐선거 때 안철수 그때 당시에 그 사장이 양보했던 것은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,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양보를 했던 것이지, 지금은 공당의 지금 시장이고 또 공당의 지금 당대표 출마한 사람 아닙니까?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나 큰 빅 매치인데 거기에서 뭐 사사로운 감정을 양보하는 건 제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요구할 리도 없고 쭉 받아들일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재밌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이제 추석 전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요. 제 느낌으로는 삼선 시장 도전에 일단은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삼선보다는 이른바 이제 여의도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질 서울시내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,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규정상 선거법상 현직 자치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. 그럼 네 달 전이 됩니다. 그럼 내년 6월 이전에 정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려면 2월 달에 스스로 서울시장이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서울시민에게도 이건 정당성이 없는 태도예요. 그래서 보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선거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박원순 캠프 측에서는 3선이냐 아니냐 두 개만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3선 아닌 다른 것들 어떤 다양한 선택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. 예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보면 박용진 의원님,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대 안철수, 안철수 대 박원순 한판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?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당내 경선이 더 걱정일지도 몰라요. 민주당 당내 경선이 더 걱정이다. 예, 저희 당에는 정말 아직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사석에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을 밝히는 분들이 많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이분들을 꺾고 삼선의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, 판단 이런 것들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당내 그 당대표 선거 와중에 나온 이상한 논쟁에 거기에 얹혀서 이렇게 답을 하실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을 거다.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.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그렇게 하면 제가 죽고 그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에는 쟁쟁한 후보가 참 많다더라. 더 쟁쟁한 후보가 많다. 아니 훌륭한 분들이 많다.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경선이 치열할 거다. 예, 과연 민주당 경선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의 예측대로 어떻게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